이 부활의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 권세에 이기시고 부활하신 사건, 이것은 기독교의 출발이고 우리의 믿음의 토대가 되는 사건입니다. 아마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 교회도 이 신앙도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가장 중요한 우리 사건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유명한 주석가인 그 신학자인 바클레이가 그렇게 써놨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중심은 부활이다.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는 신앙의 참뜻을 몰랐을 것이다. 부활이 없었다면 십자가는 한 착한 어른의 비극적 죽음, 또 생을 마친 것에서 끝날 것이다. 그 소문은 몇 세기를 거쳐 오늘까지 전해졌을 수는 있으나 그 이상의 일은 없다. 아니, 그런 소문은 쉬 사라져버렸을 것임에 틀림이 없다. 우리가 십자가를 알고 있는 것은 부활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답게 하는 것은 부활이다. 이렇게 단언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 그것을 증거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특색을 보여주고 있죠. 인생의 가장 큰 문제, 지금도 해결이 안 되는 과제가 바로 죽음의 문제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노화, 질병, 죽음 이걸 연구하는데 아직도 해답이 없어요. 이전보다는 많이 좀 아는 게 많아져서 뭐 활성산소 때문에 뭐 저 노화가 된다는 이 여러 이론은 있지만 왜 태어난 사람이 죽어야 됩니까? 여기 대해서 또 죽음 막는 길은 없습니까? 어떤 해답도 정답을 내주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요, 이 죽음의 문제를 다른 방향으로 완전히 해결해 줍니다. 그 뭐냐면요, 죽음이 끝이 아니다, 다시 살아난다, 이 부활의 사실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부활 사건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문제,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난제를 해결해 준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활 사건의 의미와 영향에 대해서 몇 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억할 것은요,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부활의 사건이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그에 대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이 선후관계가 바뀌지 않아야 됩니다. 부활의 사건이 있었고 그 이후에 부활에 대한 믿음이 생긴 겁니다. 사도신경에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이걸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완전히 죽었던 그 사실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46절에 보면은요,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예수님께서 예언하실 때도 이 사흘 만에 살아나실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죽었던 그 사건, 그리고 다시 살아난 역사적인 사실이 전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 이론들을 얘기해요.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이 잠시 기절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몸이 살아난 것이 아니라 영을 본 거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꾸며낸 이야기다, 이렇게 치부하는 사람도 있고요. 제자들이 그리 믿었을 뿐이지 사실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의 부활에 대한 기록을 보면은요, 그 내용들이 너무 다양하고 상세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부활 사건에 대한 역사적 기록을 이제 볼 수가 있지만 그 앞뒤에 이제 복음서에 보면은요, 그냥 죽으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 죽으셨습니다. 소생의 가능성이 없는 상태로 죽으셨습니다. 또 그 부활의 새벽에 보면은 그 이른 시간에 시체에 향품을 바르러 가던 여인들이 있죠. 또 그 무덤을 파수함에 지키던 로마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동굴에 무덤을 썼는데 굴려진 돌이 있었고요, 사라진 시체가 있었습니다. 천사들의 증거가 있었고요, 갑자기 예언의 말씀을 깨닫는 깨달음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현장에 방문했을 때에 시체를 찾아보지 못하고 빈 무덤만 보았던 기록이 있습니다. 잘 보면 이 내용은 누군가의 잠시의 환상이나 상징이 아니라 현실에서 일어난 기이한 사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죠. 직접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상징도 아니고 환상도 아니고 직접 일어난 사건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예수님의 부활의 그 사건 이후로 많은 것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결과 일어난 여러 변화가 있는데요, 제일 먼저 보면은요, 교회가 생겼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전까지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성정 중심 신앙 혹은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 그 정도였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본 사람들, 그들은 이 부활의 신앙의 기초에서 교회 생활을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이런 장면이 있죠.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줄 것이니 여기서 모여 기도해라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을 본 사람들,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한 사람들, 그들이 모여서 열심으로 기도하는 그 모임이 있었죠. 이때 시작된 교회는 세상의 모든 교회의 기초가 됩니다. 세상의 모든 교회는 그래서 그때 이루어진 부활의 열매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주일이라는 개념이 생겼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안식일이라는 것이 있었고 유대인들은 안식일 중심의 신앙을 가졌습니다. 지금으로 하면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금요일 밤 해질 때부터 토요일 밤 해질 때까지, 이때가 바로 이제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부활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주일, 주님의 날, 로드스 데이로 지키게 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주일은요, 작은 부활절입니다. 주님께서 그때 부활하셨지 기억하는 겁니다. 오늘 새벽에도 함께 모여서 새벽 예배도 드렸지만 부활절의 새벽은 더무나 소중하죠. 주님께서 부활하신 바로 그 시점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것입니다. 모든 주일날은 지금도 작은 부활절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제자들의 삶이 바뀌었어요.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체험했습니다. 그 전까지 제자들의 모습 보면요, 겁 많고 두려운 시골 사람에 불과했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한 이 사람들은 열심히 생겼고요, 더군다나 성령 충만함 받았을 때에 예수님을 어디서든지 나가서 담대하게 전파하는 주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겨우 율법만 겨우겨우 지키는 소극적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 명령 따라서 땅끝까지 죽음까지도 불사하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되었던 걸 볼 수도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거기서 끝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활의 증인들은 열두 제자 120문도에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500명의 증인 여기서 끝난 것도 아닙니다. 더 나아가 더 많은 사람을 변화시키기 시작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뒤를 이어서 제자가 되고 증인이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로 바울이라는 사람을 들을 수가 있죠. 그 전까지 예수를 추종하는 자들을 쫓아서 핍박하던 자에서 이제 자기가 핍박하던 대상과 똑같이 예수를 증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증언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8절까지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개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열두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지금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본 자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봤고 목격했고 증인이고 그 중에 다수는 살아있는데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 같은 예수를 핍박하는 자에게도 나타내 보여주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게도 보이셨다. 그러면 바울에게서 끝납니까? 이 만남이 끝납니까? 아닙니다. 지금도 주님을 찾고 찾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만나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끔 흔치 않게 직접 예수님을 체험해서 본 사람도 있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깨닫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 나타난 어떤 사건으로 이거는 주님의 살아계신 표다라는 걸 확증한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 듣다가 그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서 주님을 체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 생활 속에서 어떤 계기로 깨달음이 있어서 주께로 돌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경우와 또 방법과 위치는 다르지만 지금도 예수님은 찾고 찾는 자에게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을 우리는 어느 순간이든지 만나며 체험하며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그럼에도 우리 중에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직접 만나봐야 믿겠어.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 그럴 줄 알고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의 대표자인 회의하는 제자 도마를 등장시키셨어요. 그 얘기했어요. 내가 예수님의 그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손에 못자국에 직접 만져보지 않고 못 믿어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예수께서 나타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 복된 자에 속하는 줄로 믿습니다. 직접 보지 않았어도요, 그 증거, 수천 년 동안 그 예수님을 체험한 사람들의 증거, 그들의 삶의 변화, 그들의 교회 생활, 그들의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큰 형통과 복이 있는가, 그걸 봤을 때에 나도 이 믿는 무리에, 믿는 대열에 속하였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복을 우리 가운데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매일 매 순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날 지키시는 이 부활의 주님, 역사상 어느 한 시점에 나타나서 직접 이 세상에서 활동하시고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 지신 그 주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신 그 주님, 그 주님을 믿는 믿음 위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활은 객관적인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또 부활은 미래의 소망이 됩니다. 부활은 예수님만이 경험한 이례적 이벤트가 아닙니다. 예수님만 부활을 경험했다면 그건 큰 의미가 없어요. 우린 얘기할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시라며, 그러니까 부활하셨죠. 그냥 하나님이 그런 기적도 못 나타내요. 그러고나 말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라 그렇게 묘사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다시 살아나사, 이 다시 살아나사는요, 살아난 다음에 또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때부터 영원토록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우린 가끔 죽음 판정을 받아 죽은 것처럼 알았는데 갑자기 깨어난 사람 이야기, 가끔 세상에 이런 일이 같은 프로에서 만납니다.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시간 지나면 또 죽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어떻습니까?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어서 영원토록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열매가 있다는 것은 뒤따르는 열매도 있다는 걸 얘기하잖아요. 자, 23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이 말씀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들은 다음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죽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죽은 후에 영혼이 주님의 낙원에 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요, 그 영혼이 육신과 결합하여 주님과 같은 영화로운 모습을 띠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그 다음 열매가 될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후의 심판 때 함께 부활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하는 고백이 그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내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생명, 내 생명, 이런 고백이 있는데 그 고백이 나의 것 되시길 축원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도들의 삶의 강력한 표지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죽음이 두려워해서 그 앞에서 어찌할 줄 몰라해요.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을 이미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질병이 들어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러다가 먼저 하나님 나라 가면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가는 것이고요, 생명을 주시면 더 충성하며 살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가치관을 갖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미래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이 있습니다. 나는 새 사람으로 살겠다. 나는 이전과는 다른 사람으로 살아간다. 이런 결단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것은 중요한 선포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새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 이런 말씀만 하면요 꼭 한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나는 이전과 다른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분이 있어요. 나도 구원도 받은 것 같고 은혜도 체험했는데 별로 달라지질 않아요. 그런 분이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의 본 의미는요 선언적 의미입니다. 그 사람은 분명히 새 사람이 되어 간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가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새 일을 시작하셨고 변화는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사람마다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고 믿는 대로 이 변화가 강력하여 신속히 혹은 속한 변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경우도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천천히 보이지 않게. 하지만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은 달라지는 모습이 분명히 눈에 띄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바꾸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선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주변 사람이 그래, 너 뭔가 달라졌다. 아, 뭐가 달라졌다. 똑같잖아. 아니, 뭔가 달라졌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때문이죠. 또 그 사람이 있으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이 사람 주변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만물이 새로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5절에 보면은요 보좌의 안식이 있을 때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삽니다. 마지막 구할 때 새하늘 새 땅이 분명히 우리 앞에 펼쳐지지만 그 새하늘 새 땅이 오기 이전에도 이 땅에서 우리는요 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힘쓰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내 주위의 삶이 변해야 돼요. 어떤 분은 에덴 동산의 회복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조금 보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에덴 동산은 이미 불칼로 가려져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의 그림이고요. 우리가 소망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도성을 소망하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덴 동산 영어로 가든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주 안에 새롭게 되어서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도성, 시티 오브 가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곳입니다. 몇 사람만 모여서 우리끼리 좋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기에 그곳이 풍성하고 놀라운 세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만들기 위해서 힘쓰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신앙을 갖고 살 때 우리 한날 우리 성도들의 주변의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체험했다면, 부활을 믿는다면 부활의 삶을 지금 살아야 됩니다. 지금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장차 부활할 사람임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의 자세는 그래야 돼요. 특별히 우리를 두렵게 하는 죄악의 권세, 죽음의 권세에 지지 말아야 됩니다. 흔히 세상에서 사람들을 협박할 때 어떻게 협박합니까? 너 죽고 싶냐? 너 죽을래? 뭐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죽음을 갖고 협박합니다. 그 협박 뒤에 뭐가 있습니까? 죽음의 권세를 쥐고 흔드는 사단마귀가 있는 거예요. 그때마다 죽고 싶냐? 그러면 얘기해야 됩니다. 난 이미 죽었다 그래야 됩니다. 이게 성경적이잖아요. 나는 이미 예수 안에서 옛사람이 죽었고 새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할 때마다 사단마귀야, 너는 나에게 아무 권세가 없다. 네가 죽일 수 있는 옛사람 육신뿐이지만 나는 주 안에서 영원히 살게 되었다. 너는 나에게 손댈 수 없다. 여러분, 악한 자의 위협에 굴하지 않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음을 가지고 우리의 불이익을 가지고 우리를 위협하면서 거짓과 잘못되고 하라고 위협할 때 우린 그 앞에서 나는 옛사람이 죽었다. 나는 새사람이다. 나는 그 위협에 굴복당할 대상이 아니다. 담대히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은요 자신 있는 인생, 담대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의 현장에서 이것을 선포하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 25, 26절에 분명히 선포했잖아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부활을 내 삶에서 실천하며 살아야 됩니다. 세상은요 운명론, 숙명론에 가득해요. 운명론, 숙명론의 그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내 삶을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운명이 종속된다, 거기로 끝날 거다, 그런 얘기예요. 세상 얘기 다 그렇잖아요. 금수저 흙수저에 대한 사람이 어떻습니까? 운명론이에요. 흙으로 태어났으니까 난 흙이고, 아이 난 아무리 발버둥 쳐도 신분 상승도 안 되고. 여러분 이건 세상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가끔 그런 얘기예요. 흙수저로 태어났으면 잘 됐다, 성령이 불을 거치면 세라믹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흙이 유약 딱 묻혀갖고 불을 들어가면요 금보다 더 귀한 도자기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바꾸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운명론이나 숙명론에 지배당하지 않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믿음이 좀 왜곡돼서 잘못된 종말론으로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 왜곡된 종말론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실을 따지지 않고 미래에 올 그 종말의 순간에만 멈춰 있어요. 그래서 그날과 때를 아느냐, 그날 대비하느냐, 그것만 생각하면서 현실을 두려움 속에 살게 만들어요. 잘못된 종말론입니다. 제대로 된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종말에 대해 어떤 관점을 가집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하며 열매 맺으며 살리라, 이런 결단이 있습니다. 주님 오실 테니까 주 앞에 칭찬 듣기 위해서 주님 오시기 전까지 이 땅을 바꿔야지, 새롭게 해야지, 최선을 다해야지, 부활하신 능력이 나에게 있고 내가 새 사람 되었다면 새 사람이 가는 곳에 새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나를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결단이 있는 신앙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 이야기를 예로 들어보려고 그래요. 18세기 후반에 에드워 버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부모님 일찍 돌아가셨대요. 할아버지 손에 자랐어요. 불쌍하게 어렵게 자랐습니다. 거기다가 그 유럽에 있는 섬마을에서 자랐습니다. 너무 가난하고 궁핍해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고향을 떠날 결단을 하게 되었는데 이 고향섬을 떠날 때 할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우리 믿음 좋은 할아버지가 돈은 없고 가난하고 물려줄 게 없으니까 그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너는 어디를 가든지 내가 있는 곳이 너로 인해 어떤 모양이라든지 좀 더 나아지도록 힘쓰며 살아라. 이것이 너에게 주는 유일한 미천이다. 명심하고 실천하라. 너로 인해 내가 있는 곳이 조금이라도 나아지도록 실천하며 살아라. 이 메시지를 그에게 유산으로 줬어요. 돈 한 푼 못 줬지만 그 교훈을 안겨주고 떠나버렸습니다. 무일푼인 상태로 겨우겨우 미국에 도착합니다. 신문 파리부터 시작해요. 그 많은 사람이 오가는 거리 모퉁이에서 신문을 팔면서 할아버지 교훈을 생각합니다. 나는 지금 보스턴 도시 길모퉁이에 있는데 이 길을 조금이라도 나아지게 해야지. 그러면서 신문 파는 틈틈이 뒹구는 종이 조각을 줍고 담배꽁초를 치우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주위의 사람들이 그곳 지날 때마다 딴 곳은 지저분한데 그 일대만 깨끗해요. 왜 그럴까? 아, 그 소년을 발견해요. 소년을 칭찬합니다. 소문이 점점 나기 시작해요. 소년을 인정받아서 이 커스트란 출판사의 청소부가 됩니다. 뭐 크게 좋아진 건 아니에요. 근데 그가 생각합니다. 내가 오기 전보다 이 출판사가 더 깨끗해져야지. 거기서 책도 파는데 서적과 잡지도 더 많이 팔리게 해야지 다짐을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청소해서 티없이 매장을 깨끗하게 할 뿐더러 판매원까지 도와서요 매출이 점점 그 가운데로 증가가 됩니다. 그래갖고 점점 인정받아갖고요 점원으로 됐다가 판매부장이 되었다가 편집국장이 됐다가 지배인이 됐다가 결국 그 출판사의 사장이 됩니다. 그러자 작년에 사장 에드워드는 생각합니다. 나는 지금 미국의 유력한 시민이 되었고 경험도 쌓였고 경제력도 있고 영향을 미칠 출판물도 나에게 있는데 내가 사는 미국을 좀 더 좋은 나라로 만들어야지. 그래서 그가 사회사업을 시작합니다. 문화사업을 합니다. 출판물 농촌 보급사업을 펼칩니다. 영향력이 점점 확대되다가 그는 은퇴합니다. 참 이걸 보면 그 생각을 하게 되죠. 한 사람이 빚된 삶을 살기로 결심하면서 그 주위가 어떻게 됩니까? 점점 변화됩니다. 주위가 점점 보다 나은 세상으로 변화됩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진 자의 삶은 이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부활신앙을 가짐으로써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 내가 새 사람 되었으면 내가 있는 주변을 변화시켜야 되겠다, 조금이라도 나은 세상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할 때 그 주변에 어둠의 권세가 물러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가는 곳마다 어둠의 소식이에요. 죽음의 그림자예요. 염려의 그늘이에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도 멀쩡하게 이곳은 나왔지만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근심, 걱정, 여러 가지 문제들 쌓이고 쌓여가지고요 썩어 있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삶의 현장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은 최고의 복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통해서 빛이 나타나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불안한 자에게 평안을 주는 평안의 사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며 새 것이 될 것입니다. 한순간 탄식은 부활의 노래로 바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 이 빛을 전하는 자, 이 부활의 소식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시고 있는 곳마다 사랑과 헌신과 섬김이 있어서 내가 있는 곳이 조금 더 밝아지고 빛이 되며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통해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그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있음으로 인해,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의 자녀가 되었음으로 인해서 내가 사는 삶의 현장이 더욱더 복되게 하여 주시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 나타나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